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럼 누구야? 어느 그룹이야? 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말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너 이 얘기 뭐야? 이렇게 캐묻지 않기. 먼저 얘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10번은 아니라고 말해주기. 이게 아니라고 말해주기. 뭔가 그룹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 은정 언니가 뭐 이게 누구랑 만난다더라? 이러면은 자기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라고 얘기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데 아니야 그 애 말고 다른 애 만나?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이런 식으로 멤버끼리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서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좋네요. 좋아. 아니 근데 가인 씨 어때요? 부하걸도 저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뭐 규칙.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행사가 끝나면 차에 딱 타면 아 물 대다 이렇게 막 늘어진다 늘어져. 이게 남편이 같은 경우는 힘들죠 힘들죠.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술 한 잔씩 드세요. 차에서. 아 차에서. 도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지치니까 그러면 행사를 부산 같은 데서 오면은 한 캔 가지고 안 되니까 막 두 캔 세 캔이 되잖아요. 워낙 머니까. 그럼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안 먹는 사람은 차 한 잔 파티네요 파티. 네 막 너무 울렁. 막 죽겠는데 막막쳐놓고 술을 드시니까 남자 사귈 때 어떤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민하죠. 그렇죠. 예민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모든 게 너무 제각기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같은 경우는 현빈 씨가 이상형이고 나르샤 언니는 원빈 씨 이상형. 어떻게 빈 들어가는 분들? 저는 박현빈 씨. 저는 설경 선배님 같은 네. 진짜 좋아요. 재하 언니가 이동욱 씨를 그렇게 야, 아니 근데 왜 좋아하세요? 일단 이유는 신났어. 규칙이라기보다는 저희 회사 저희 같은 소속사인데 소속사에 언니들이 많이 있어요. 여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소속사로 유명한데 부산국제영화제 가기 전에 저희 아중 언니, 혜빈 언니, 저 한혜진 언니 이렇게 해서 네 배우가 같이 해서 막 사진 뜨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장해 놨어요. 그때 정말 앉자마자 몸무게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앉자마자 이게 앉으면서 나 47kg 이렇게 받은 주제가 진짜 다양해요. 막 운동, 몸무게, 드레스, 뭐 심지어 연애. 연애. 예, 네, 까지 막. 뭘 심지어 연애? 거의 연애가 주제. 이동 씨는 어때? 이렇게 이제 지금 연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서로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뭐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때요? 네, 있죠. 네.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저희는 억지로 그러지 않아요. 예. 억지로 그러지. 있다 없다가 궁금한 거죠. 그런 게 있죠. 있다. 이게. 있다. 네. 그냥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있다. 다섯 가지. 아 오늘 또 굉장히 어렵게 모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입니다. 송동훈 씨. 자 쭉. 이랬습니다. 한국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다들 이제 지도자 연수를 가고 코치나 감독에 대해서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애들을 보고 제 아내 보고 좀 일을 하라고 지금 집에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 아내가 예전에 저 만나기 전에 연기. 예, 연기를 하고요. 또 CF도 찍고. 형수님이십니다. 너무 진짜 미안해요. 와. 잘할 수밖에 없어. 영화 눈물이라는 또 작품에 출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 네. 정말 미안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영화를 찍었고요. 저 만날 때는 좀 작은 소속사에 있었고요. 네. 저 만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한국 최고의 그런 매니지먼트로 계약을 했어요. 오, TM도. 예. 네, 근데 네. 저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너졌죠. 아이고. 네. 그럼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뭐 술 한잔 이렇게 하다가 아는 형님의